안녕하세요. 초고식물남자 초식남이에요. 식물 키우기 망했어요. 망했어. 지금 손상을 입은 식물이 유칼립투스, 마우스코라, 아단소니, 그리고 글로리오썸. 거의 한 네다섯 종 식물이 맛이 갔는데 정말 잘 자라던 식물들이 한순간에 맛이 갔어요. 그 원인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저희 집에 정의 멤버였던 아단소니는 잎사귀 끝이 노래지고 잎을 뒤집어 보니까 그 개각충 알이라고 불리는 걸레의 알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 잎은 다 잘라줬습니다. 이 식물이 손상을 입게 된 원인은 제가 한 달 전쯤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기존 화분이 좀 작은 듯한 느낌이 들고 이 지지대가 잘 박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 큰 플라스틱 화분으로 분갈이 해줬는데 분갈이를 해주자마자 지금 상태가 아주 이상해지더니 결국 이사달이 났습니다. 그래도 새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기존에 그렇게 큰 잎사귀는 나지 않고 지금 식물이 아주 손상을 많이 입은 상태입니다.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존 잎들은 모두 소멸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노래지고 벌레도 끼고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잎사귀가 다 떨어지더라도 잘 관리하면 잎사귀가 새로 돋아나고요. 그리고 정 안 될 경우에는 다 잘라가지고 번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보물 아단소니였는데요. 지금 거의 한 2-3년 키웠죠. 한 방에 분갈이 한 방에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갈이를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저처럼 이사단이 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우리소프라입니다. 이 마우리소프라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전쯤에 줄기 한쪽이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이 왜 죽었지 하면서 식물을 뽑아보니까 운이 좋게도 이 식물이 두 촉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촉은 말랐으니까 뽑아내고 한 촉은 다시 이렇게 살리려고 살았으니까 다시 심었습니다. 근데 뿌리를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서클링 같은 걸 아주 작은 포트에 심어져 있었는데 그걸 안 풀고 그냥 심어줬었어요. 근데 새 뿌리가 이렇게 삐직삐직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뿌리 엉킴이 아니라 얇은 부직포 같은 거에 식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 부직포를 제가 다 벗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탈탈탈탈 털었죠. 그 다음에 심으니까 식물이 죽어버렸어요. 물론 저도 이 식물의 뿌리를 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뿌리가 부직포에 쌓여가지고 거기서 새 뿌리가 이렇게 탈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털어야겠다 하고 털었는데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우리소프라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가 매우 얇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손상을 입으면은 물을 먹지 못해요. 물 못 먹으니까 기존 잎 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가지도 얇아요. 이 식물은 몸체에 물이 없는 식물인데 제가 뿌리를 건드려 버리니까 얘가 한 1주 동안 분갈이 몸살이 있더라도 물을 못 먹잖아요. 그 분갈이 몸살이 있는 기간 동안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 경험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잎이 얇은 식물들은 뿌리 건드리면 분갈이 몸살 일주일 걸리겠죠? 일주일 동안 물 못 먹겠죠? 다 말라 죽겠죠? 몸체에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우리소프라 제가 2월달인가 구매해가지고 6개월간 정말 잘 자랐는데 이거는 좀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실수로 일어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돌연사를 한 게 아니라요. 제가 뿌리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단소니도 그냥 놔두면 되는데 괜히 흙에 영양소가 없겠다. 분갈이 1, 2년에 한번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 식물을 안 그래도 큰 화분에 심어져 있었는데 더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화분에 있었는데도 뿌리가 많이 안 자랐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제 욕심에 얘를 분갈이해가지고 제가 망쳐놨습니다. 얘는 내년을 기약해야 될 거예요. 아마 겨울 되면은 다 노란 잎 되고 다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유칼립투스는 제가 가지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순이 아주 잘 나온 식물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찍은 영상 보시면은 새순이 잘 나고 잘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잎도 얇지만 이 식물의 가지치기 후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가지치기를 했으면은 얘가 증산작용이든 광합성이든 물 사용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화분 크기는 똑같잖아요. 물을 자주 주면 안 되겠죠? 네, 저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물을 맨날 줬나 봐요. 그래서 흙이 날마다 젖어 있었어요. 제 탓이 100%는 아닙니다. 이게 엄마와 저의 콜라보로 인해서 육하집 두수가 손상을 입었어요. 글로리오썸하고 홍말로메나 맥이 지금 해충이 발생했어요. 검은벌레, 총체벌레라고 하대요. 주방 세제를 약간 푼 물을 분무해서 벌레를 말려 죽이고 헹궈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격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오리 소프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죽은 한 줄기를 물꽂이 해봤는데 일주일 이상 별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물도 흠뻑 줬지만 지금 죽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잎이 두껍고 줄기가 굵은 식물들은 소생시키기가 쉬운데 이렇게 몸체에 물이 없는 식물들은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드라이플라워가 되어버렸죠. 너무 속상해요. 그럼 제가 속상한 식물에 대한 감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죽어가는 식물을 보고 무덤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키운 식물들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물을 보내는 것에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다 보니까 가능한 크기가 큰 식물을 구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크기가 크면은 식물이 죽었을 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크게 남고 처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편이에요. 그래도 작은 식물은 이렇게 손상을 입고 죽더라도 처리가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해피트리나 녹보수 아주 큰 대형 식물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그 식물이 죽으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래서 식물 초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은 식물을 키우다가 이제 키우는 방법을 알면은 그때 큰 식물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식물을 사서 죽이면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풀떼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게 목대가 있고 나무 형태의 식물들은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처리하기가 힘든데 이런 풀떼기들은 그나마 처리하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재생 능력도 있고요. 아단소니 같은 식물은 잎이 다 떨어져서 죽더라도 줄기를 재생할 수가 있어요. 계속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 형태의 식물들은 과습이나 물말림으로 죽어버리면은 소생시키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키운 식물들이 손상을 입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희 집에서 좀 주력으로 있던 식물들이 손상을 입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아단소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오리 소프라는 그래도 키운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잘 자라던 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연사죠? 제 잘못이긴 하지만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려운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칼립투스의 손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키울 때부터 이 식물은 언젠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식물은 정말 의외예요. 근데 여러분 식물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려식물 개념이 있어서 죽으면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이 아픈 식물을 계속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소생 가능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빨리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눈앞에서 이게 사라지면은 또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품종을 또 구매해서 키우면 돼요. 식물을 너무 반려동물화해서 키우면은 이런 식물 보고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식물인가 보다 하고 죽으면은 죽음을 인정하고 다시 사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한번 죽었던 품종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은 품종을 키워보고 거기서 우리 집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식물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됐어요. 조식남의 식물 블랙리스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7위는 상추예요.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은 상추 모종 한 번씩 구매해서 커피컵에 넣어가지고 상추 키워가지고 뜯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몇 번 했는데요. 올해 봄에도 샀는데 이제 안 사려고요. 내년 봄에도 안 살 거예요. 블랙리스트 등록. 6위는 각종 칼라데아야. 칼라데아 잎사귀 아주 아름답죠? 제가 마란타는 구매하는데 칼라데아는 구매 안 하려고요. 왜냐면 칼라데아가 응해. 거미줄이 막 웃겨요. 그래서 타원형 잎을 가진 칼라데아는 구매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칼라리아 구매 안 하려고요. 네, 5위는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 아주 예쁘고 수채화 고무나무 제가 좋아하는 품종인데요. 키우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 식물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잎사귀가 이렇게 축축 처지면은 죽을 위험성이 많아요. 그런데 잎사귀가 처져가지고 지금 저를 놀라게 합니다. 지금 최근에 또 분갈이 했는데 잎사귀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불안해서 구매 안 하려고요. 네, 4위는 극락조예요. 극락조 새순 나오고 잘 자라긴 하는데 잎사귀 말리고 제 스타일 아니고 여인초라고도 불리는데 잎사귀가 말리고 아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품종인 것 같아요. 플랜테리어에는 최고인데 저한테는 최고가 아닌 것 같아요. 3위는 아디안텀이요. 요즘 핑크 아디안텀도 나오고 다양한 아디안텀 종류 고사리 나오는데 아디안텀 물론 사고 싶죠, 키우고 싶죠. 하지만 저는 경험해봤어요. 아디안텀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돌연사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아디안텀 대품 사서 키우고 싶은데 저한테는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면은 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등록했습니다. 2위는 칼라디움이요. 올해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식물이죠. 칼라디움 벌써 두 개를 보냈습니다. 작년에 샀던 칼라디움도 동면을 잘못 깨워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올해 구매한 칼라디움도 문제가 발생되었죠. 1위는요,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는 부동의 1위인데요. 네, 올해도 저는 희망을 가졌었죠. 그리고 외목대 로즈마리를 구매했었는데요. 옥상에도 올려놓고 잘 키웠었는데 로즈마리가 갑자기 돌연사했습니다. 로즈마리는 키우면 키울수록 이 싱싱함을 유지하면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카페나 어디 상가 쪽에 있는 실외에 있는 로즈마리도 오래되면은 잎사귀가 좀 안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로망은 로망이다. 로즈마리 블랙리스트 등록. 그 외에도 다양한 식물들이 있으나 그 식물들은 재구매 가능성이 있는 식물이에요. 근데 다시는 구매하지 않을 블랙리스트는 아까 설명해드린 식물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드렸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블랙리스트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